오케이, 진요. F의 9. 전부 다 단어니까 단어들 위주로 정해놓겠습니다. 가볼까요? He. He. 얘는? 어. Him. Him? 그럼 얘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의 가방이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나는 그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 나는 그를 좋아한다. 계속해서 깜짝이야.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이거 나는 그를 좋아한다. I like he. I like he. 그럼 그를은 he인가요? 그는 그를 같이 적혀있으면 he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he구나. 그의 가방은? 히스백이고요. 그래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히고요.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히스고요. 누구를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힘으로 서로 다른 걸 쓰는 걸 6학년이면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까? 아니, 히는 맞췄잖아요. 예? 히는 맞췄잖아요. 히 했는데. 그러니까 구분해서 알아두라고요. 아, 알겠습니까? 그렇구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ere? Where? E-A-R. 오케이, 그러면 얘는? Wearing? Wearing 하면 되겠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뭐뭐 하는 것 두 가지 뜻으로 쓸 수 있고 무슨 뜻으로 쓸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읽어볼까요? I am wearing gloves. Wearing입니까? Wearing이겠죠? 아 그래, wearing. I am wearing gloves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똑같이 생긴 거 두 개를 넣었는데 선생님이. I am wearing gloves는 무슨 뜻일까요? I'm 나는 장갑을 착용하다. 그럼 얘는 선생님이 wearing이 이 뜻이 될 때도 있고 이 뜻이. 이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이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뜻을 모두 갖고 있는데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결정이 된다 그랬죠? 아 그래, 그러면 이거 I am wearing gloves는 어 나는 나는 장갑을 착용하는 중이 난 장갑 끼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wearing은 이 뜻이고요. I like wearing gloves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장갑을 착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지만 이 웨어링은 이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Sun. Sun. S-O-N.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She. She. 다음 얘는 Her. Her. 됐습니까? 자, 얘를 이제 비교할 건데요. 누가 he, 누구의 his, 누구를 him, he, his, him이라고 했어. 조금 다릅니다. 얘는 누가 she, 누구의 her, 누구를 her. 얘는 누구의 하고 누구를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녀의 가방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녀의 가방은 뭐란 말이에요? Her bag. Her bag이란 말이고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는? I like her. 오케이, 그래서 이 her하고 이 her도 똑같이 생긴, 이것도 똑같이 생겼는데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 것처럼 이 her도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 봐야 된다. Her bag은 그녀를 가방이야? 그녀의 가방이야? 그녀의. 오케이, 그래서 her bag. 여기에 her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녀를. 됐습니까? 그래서 she는 she, her, her. he는 he, his, him. 됐습니까? 네. 중1 때 맨날 시험 치는 거예요, 이런 거? 네.
오케이, 계속해서 shirt S-H-I-R-T 오케이, 계속해서 man M-A-N 그럼 남자들은 뭐였죠? M-E-N 그렇죠, 얼마 전에 배웠죠? 오케이, 치마는? skirt S-K-I-R-T 오케이 얘는 a skirt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치마는 셀 수가 없고 하나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뭐가 얘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어, 치마 한 번이면 a skirt라고 문장 속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치마 못 세요? 치마 두 번은 뭐겠어? 두 스커트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한 벌일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 skirt. A skirt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바지는? Pants. P-A-N-T-S 오케이. 그러면 바지 한 벌은 A pants 됩니까? A pants. 바지. 바지 한 안 되죠.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문법 할 때. 어 팬츠가 된다는 얘기는 어 북스가 된다는 얘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어 북스 안 되구나. 어 북스 어북 됩니까? 어북 돼요. 어북이란 표현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뭐 눈치를 되게 봅니다. 진효는 눈치 보고 그때그때마다 답이 달라지는 건 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알고 있어야지. 선생님 이렇게 표정 보고 분위기 보고 시험 칠 때 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 칠 때 선생님 눈치 보면서 시험 칠 거예요? 어, 내가 4번 이렇게 탁 체크했는데 선생님 눈치 보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딴 걸로 고치고 이럽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건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학습 습관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얼마든지 되죠. 두 권 이상일 때는 이렇게 하고요. 근데 바지라는 표현은 이게 안 된대. 어 팬츠가 안 된대. 왜? 항상 복수형으로 쓴다 이런 거 얼마 전에 문법에서 안 배웠나요? 그러니까 어 스커트도 되고 그 다음에 치마 두 벌일 때는 스커트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팬츠는 어 팬츠가 안 돼. 왜? 이렇게 쓰질 않기 때문에 바지는. 됐습니까? 이걸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네. Find. F-I-N-D.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찾는 중이는? Find. Finding이겠죠. 하다시에 ing 붙이는 거 여기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똑같이 찾던데 어? 어딨지 하는 건? Look for. 됐습니까? 그러면 찾는 중이는? Looking for 하다시 in 여기에 look for 두 단어 중에서 look이 하다시이기 때문에 여기다 ing 붙입니다. 뭐 또 여기다가 막 ing 붙이고 이러지 마세요. 하다시에 붙이는 거예요. Looking for 오케이. 그래서 Sunglasses S-U-N-G-L-A-S-S-E-S 오케이. 그러면 선글라스 하나 있으면 All sunglasses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애란 말인데 이런 게.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신발은? Shoes. S-H-O-S 아니요. Yes. 오케이. 그래서 A shoes 이렇게 씁니까? 안 쓰죠. 근데 내 신발 한 짝이 안 보여. 그럴 때는 Where is my shoe? 이렇게 쓸 수 있어. 두 개 중에 한 짝만 없어졌을 때는 Where is my shoes가 아니고 그때는 Where is my shoe 됐습니까? 처음 알았네 오늘.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공식 얘도 원래 요렇게 항상 일반적인 표현에서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단어들입니다. 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Blouse P-L-O-U-S 오케이. E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 그래 S-E Blouse 오케이. 그 다음에 청바지 Jeans. Okay. J. E A
NS. 그렇죠. 그러면 어 jeans 될까요? 안 되죠. 항상 복수형. 있습니까? 몰라 또 다리 한짝 뜯어내고 한짝만 한쪽 다리만 끼고 입고 다니면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없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경찰관?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P O L I C E O F F I C E R.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틀리게 좀 있네요. 됐습니까? 또 힘은 맞았잖아요. 힘하고 힘하고 그 다음에 블라우스 뭐 많이는 안 틀렸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알려준 거 뭐 어떤 것들 몇 가지 진효가 모르는 것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진효가 고쳐야 할 학습 습관 중에 하나는 눈치 보고 대답하는 거. 네. 알겠습니까? 날 뭔가 대답할 땐 날 보지 말고 네 머릿속을 들여다보세요.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Okay. 쓰기 숙제는 왜 안 내? 어? 아니, 잠깐만 조금 기다려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마무리해야 되니까.